그분이 그린 이 마을의 결말이었지. 그럼 그것대로 상관없다.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문제는 대마녀 베젤라의 정체였다. 베젤라의 정체? 그렇지 않게 이 소녀에게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나는 진정한 베젤라 그 정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자를 그 장소에 데리고 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심판소서 임마. 그렇다. 그게 바로 마원의 카탈루시아인 것이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도드라씨, 당신의 주장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베젤라는 대마녀입니다.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법이 없잖아. 마법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마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으니까요. 즉, 대마녀 베젤라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네, 대마녀 베젤라가 애초에 없는데? 어리석도다. 변호사요, 내 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존재하지 않나면 마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젤라 같은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요? 맞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전부 거짓말이야! 더 이상 속을 거 뭐냐? 베젤라 같은 거 없었다고! 없어. 미스터 나루어도, 당신은 근본적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뭐라고요?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지당초에 베젤라라는 건 대체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마녀들의 우두머리 같은...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대마녀 베젤라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마을에 일어났죠? 그건 그러니까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름은 자주 듣지만 실제로 나타난 적은 없지 않아, 베젤라? 그렇습니다. 그 자신은 거의 이 마을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스토리텔러님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또 하나, 마을 여러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전설의 대화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설인데요. 실제로 일어난지 아닌지. 하지만 마을에는 그 대화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도 봤지? 그래, 대화제의 흔적이 남아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확실히 마을 여기저기에 대화제로 불탄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실제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으니까 목격자가 없다 이건가?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딱 한 사람 목격자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마을을 불태운 장본인 베젤라 말이죠. 뭐지? 얘가 마을을 불태운 거야? 기억하고 있어요. 나무타의 냄새가 나고 검은 연기가 눈에 스며서 눈물이 났어요. 전부 기억나요. 내 역할은 끝난 것 같군. 나머지는 거기 있는 검찰사에게 맡기도록 하지. 사라져버렸어. 그래요, 이 기억이야말로 베젤라라는 증거. 미스터 나루오도,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피고인 마원의 카타르르시야말로 베젤라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요. 아, 그 준비가 슬슬 완료되려는 것 같군요. 마지막 증인이 곧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스토리텔러가 나타나겠죠, 스토리텔러. 잠깐!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걱정해, 스토리텔러씨. 결코 존재할 리가 없는 이유, 이 사건의 피해자, 스토리텔러씨. 레이튼 교수가 소환한 마지막 증인, 날이 밝으려 하고 있었다. 한결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는지. 어! 자, 이제 마지막 장인가 보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오케이, 다 왔어. 여러분들 이제 진짜 거의 엔딩 보기 직전인 것 같아요.
엔딩 보기 직전이다 이제. 마지막 장이다 드디어. 이거 최종장이다. 최종장 시작의 이야기. 여기서 이제 나머지 떡밥들 다 해소해주겠죠? 네, 이제 마지막 떡밥 다 해소해주겠죠? 왜 이 마을이 생겨났는가? 네, 이 시작의 이야기란 무엇인가? 네, 왜 나로도랑 레이튼이 여기 짬뽕이 됐는가? 이것은 네 여러분들 네 돈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몰카였던 건가? 네, 다 알려주겠죠? 설마 이렇게 또다시 모두의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군.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아 계신다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도 안 죽었잖아. 마은애가 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스 바이오이.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마녀의 존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스토리텔러씨? 베젤라의 정체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그 증인석에 반드시 당신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군. 자네가 거기 선 것은 전부 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군. 얘가 베젤라 아니야? 그러면은? 오랜만이구나 마원에. 4년 만인가? 스토리텔러와 베젤라야 그러면은? 그거 다행이구나. 내가 내 곁을 떠나고 나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구나. 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 잘못이란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단다. 그치, 어떻게 된 거지? 나 아직 모르겠어. 네. 아직도 베젤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재판장! 아, 네. 이제 그만 시작하도록 하지. 이곳은 나를 심판하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내가 하게 될 이야기는 아마도 그대들에게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우선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이네. 그리고 마오네, 나의 딸이여, 너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네. 이 마을의 진실. 나에겐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스텔라라는 회사의 경영자다.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스텔라의 연구시설이다. 이야.. 뭐? 뭐? 불특정 다수의 의식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 그것이 연구 주제다.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비험자인 것이지. 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오, 솔직히 말해서 저로서는 이야기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럴만하지. 마을 사람들 모두 그럴 거다. 라비린스 시티, 이 마을은 전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마을이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10년 동안 나는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써왔으니까 말이야. 이 무슨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 네, 다 병실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병실에 다들 누워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니그마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린 거라고요? 스텔라라는 회사의 경영자래요? 너무 상상도 못한 얘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스텔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는 전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제약회사죠. 뭐야,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한, 맞네, 개꿀잼 몰카였던 거야? 진짜 미치겠네. 다 약매겨가지고 지금, 네, 이 세계로 끌어들여온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진짜, 뭐, 이딴 내용이 다 있냐, 진짜로. 아니, 뭐. 과연 레이튼 교수야, 잘 알고 있군. 하지만 그건 저희가 있었던, 그러니까 현실 세계 이야기잖아요. 현실? 그건 여긴 동학 속 나라란 말씀이신가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미스터 나루호도. 이 라비린스 시티는 책 속에 존재하는 것도 시간을 거슬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뭐? 이게 뭔 소리야? 무인도에다 가둬놓고 실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아니, 뭐, 일단,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특이한 마을이 있다면 금방 유명해지고 말 거다. 그런 말씀이신걸? 그렇죠. 적어도 지도에는 실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도 않다네. 뭐야, 돈 써가지고 무마시켰나? 설마? 라비린스 시티는 지도에 실려있지 않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지. 이게 무슨 뜻이죠? 답은 간단해.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스텔라의 연구시설이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잠깐! 이 마을 전체라고요? 이때는 전부 스텔라사가 매입한 사유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아니, 잠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차라리 최면 어플을 있다는 게 믿기 쉽겠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얘는.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이 마을은 마녀와 마법이 존재한다는 설정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그걸 실현하기 위한 장치였겠죠. 요마의 힘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마법을 연출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마을 구석구석에 최신 과학기술로 개발된 마법이 설치돼 있다. 그럴 수가, 믿기지 않는군요. 재판장이 지금 가장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실은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눈에 띄는 산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을 유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산업이 없어. 꽤 눈썰미가 좋군. 정기적으로 화물선에 생활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서 안구를 통해 반입하고 있다. 이전에 한 번은 그 화물선으로 밀항해서 마원을 밖으로 빼돌린 젊은이도 있었다만. 그 현실세계에서 빠져나, 그냥 현실세계에서 빠져나온 거였어? 여기가 이야기 속 세계가 아니고 그냥 내 연구소에서 탈출했던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진짜 미치겠다. 아, 빠져나온 거였어, 그냥? 밀항해가지고 빠져나온 거였어? 레이튼 교수 제자가, 네, 학생이 빠져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원에 데리고. 그런 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네. 여기 큰일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 물론 스텔라사 혼자서 이런 거대한 시설을 유지할 수는 없다. 영국 본금의 본국의 자금 원조를 받고 있지. 이 연구는 국가 산업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 뭐냐 삼성, 네 삼성이 어디 사유지에 있는 네 지하 벙커 시설에 네 외계인 가둬놓고 한 다음에 외계인들 막 네 고문해가지고 스마트폰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야 진짜 미쳤나 봐 게임. 에? 어디 막 사유지 하나 매입해가지고 지도에 안 실리게 네 돈 좋아 로비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그 지하 네 시설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벙커에서 그 벙커 안에서 네 외계인들 잡아가지고 네 UFO라고 이제 떠들던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 나와있는 실제 외계인들 잡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네 걔네들 막 고문하면서 빨리 스마트폰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네 그 막 접는 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나의 신념을 위한 일이다. 그 연구시설이라는 게 무엇이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요. 아 미안하게 됐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한마디로 이 마을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뜻이지. 아 과연 그런 뜻이면 어찌 모든 것을 이야기라는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설정이네. 와. 사실 이 지구도 여러분들 어떤 외계인의 시설 아닐까요? 이 지구 자체가 네 사실은 네 외계인들을 가둬놓고 같은 외계인들을 가둬놓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끔 만들어놓고 네 이 지구에다 가둬놓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그 지구 위에 이렇게 막 감싸고 있는 외계인의 존재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바라보고 있는? 잠깐! 다른 곳에 없는 특이한 성질 그게 대체 뭐죠? 이곳은 예로부터 바깥 세상과 격리되어 독자적인 작은 문화가 이어져 오는 곳이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체질? 금속 소리를 듣는 순간 의식을 잃고 만다고? 종소리를 들으면은 수는? 근데 저 잠깐만 저 잠깐만 여러분들 네 먹을 것 좀 하나만 가져올게요. 와 수는 네 와 조드라씨가 말하는 시간 넘치는 마법의 비밀인가봐. 그러네. 얘가 그때 종 떨어뜨렸었지. 지하수라는 거 알아요?
마을 사람들은 은이란 물건 자체를 모르니 요마들도 기절해버릴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다지 오래가진 않는다. 일주일 정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원래 체질로 돌아가게 되지. 말도 안 돼. 참고로 그 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체만이 아니다. 그 지하수로 흡수하면 자란 식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진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SF 판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네 진짜. 아니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얘기로 가버리니까 네. 아니 마 마녀 나오고 마법 나오고 이러다가 갑자기 네 너무 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네. 물론 일상생활하는 자들은 즉사한 체질이 되고 만다고 하셨죠? 은의 음색을 듣는 순간 의식을 잃고 만다고. 마음을 조종하는 독이라고? 땅의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설마 잉크 만들려고 영국에서 국가 사업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400제로도 쓸 수 있겠네. 상태를 유지하려고.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네 진짜로. 와 이제 여러분들 의문점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의문점. 와 어 그런 거였어? 와 진짜 말도 안 되네. 이런 미친 사실이 있었더니. 체면을 유지하려고. 아, 그래가지고 글을 뿌렸던 거야. 실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런 은구의 국가 원조를 받는다니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구경할게요.
미스트 베이드크 걔도 왠지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베이드크 엄청난 발견이야. 이거 봐 카탈루시아 이런 괴짜는 처음 본다고. 네. 이 게임 막판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복선을 다 해소해버렸네요 진짜로. 네. 무언가 큰 재앙으로 인해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유적이라는 큰 발견에 나 미스트는 흥분해 있었지. 런던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대요. 와. 마을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지? 대학?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웃국 고향에 있는 미스트가 전에 없던 새로운 마취제를 정제하는 데 성공했네. 그게 스텔라군요. 스텔라는 크게 성공해 눈깜짝할 사이에 회사는 거대해졌고 우리는 불을 손을 넣었네. 우리의 고향을 세계에 알리자 그 꿈을 이룰 때가 된 거야.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네. 고향 마을은 이미 절멸되어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화제가 일어났던 거야 진짜로 실제로? 산과 호수 전부 매입했대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부의 협력을 얻어 이 장대한 연구시설 라비린스 시티를 운영하기 시작했네. 그런 거였어? 그게 얘 계약인가요? 그런 거였어? 긴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지. 베젤라는 지하 유적에서 본 전설 중의 마녀 이름이다. 어디까지나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실재하는 자는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진짜 너무했잖아요. 마음으로 사람이 죽거나 마녀가 처형당하는 세계라니. 좀 더 평화롭고 즐거운 이야기를 썼으면 다들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여기 어디까지나 연구시설이야.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제어하는 연구. 그러기 위해서는 극한 상태인 세계, 그것도 되도록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설정이 바람직하지. 이렇게까지 철저했기 때문에 본국의 작은 원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건 모두 어디까지나 사업이니까. 네, 맞아요. 대체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암시를 건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생의 기억을 줄 수 있을 리도 없을 텐데요.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정보,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설정한 직업이다.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만들어낸다고? 이 마을엔 10년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갖고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 그 증거로 그보다 오래된 일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을 거다.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니까 나는 나잖아. 하지만 기억나나? 어렸을 적 기억 말이야. 듣고 보니 이럴 수가.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누가 나 기억해낼 수 없을 거다. 얘는 없지. 잠깐, 얘는 없다고? 근데 마오네는 기억해냈잖아. 네. 마오네는 기억해내고 있죠? 지금? 10년 전에, 10년보다 전의 내용은 기억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인물 있어, 그래. 마오네! 받아라! 다른 누구도 아닌 마오네 카탈로시아시죠. 아,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아빠! 마오네도 계약을 맺은 거야?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건 네 상상이란다, 마오네! 상상 같은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기억났어. 왜냐면 내가 베젤라니까. 베젤라 같은 거 없단 말이다. 그 기억은 현실이 아니란다. 나쁜 꿈일 뿐이야! 그럼 뭐지? 베젤라인지 아닌지. 그녀의 기억에 중요한 단서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군요. 자, 잠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멈추도록 재판장! 이유 있어! 카탈로시아 씨, 이르셨습니까? 당신이 지배하던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등장인물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진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있었나 본데? 그러면은? 이 연구소에서 네, 큰 사고가 있었나봐요. 10년보다 더 전에. 아니면은 설마 이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지금 사유지라, 얘 고향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향 땅을 사기 위해서 얘네가 불질른 거 아니야? 불질러가지고 마을 주민들 싹 다 몰아내고 그리고 사들인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얘는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왠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는데? 네. 대화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뭐 얘네들이 뭐 최면을 걸어서 이야기를 설정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만들어진 곳이 얘네가 살던 고향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향 땅에 가보니까 이미 마을 주민들이 다 쫓겨나 있었다 이게 아니고, 네,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 이 땅을 갖다가 사들이려고 이 여기서 연구를 하려고 불을 일부러 지른 거죠. 불을 일부러 질러가지고 싹 다 여기를 갖다가 네, 황폐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얘 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이듀크도 그것 때문에 네,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당연히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네, 많이 죽었겠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거 아닐까요? 왠지 그런 거 같은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미 오니까 대화제로 사라진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이제 들어봐야지 알겠죠? 불의 축제인데? 뭐지? 애초에 여기가 연구소라는 거 안 사실부터 끝난 거 아니야? 일단 게임이? 근데 왜 이거 아직도 신문을 하고 있는 거야? 대화제고 뭐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지 않아요? 그냥 연구하고 연구당하고 있던 거 아니야 얘들은 그냥. 잠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8살이에요 11년 전? 12년 전? 이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야 되는데 왜 쟤는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얘 본인이 아닐 거예요? 네, 얘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 스토리텔러랑 베이듀크가 같이 네, 방화를 한 거지. 네.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얘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딸이 봤다고 하는 그 대화제를 갖다가 듣고 당황하는 이유는 얘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거밖에 지금 답이 없거든요. 잠깐! 아까 하나 잃었어요. 네, 아까 하나 잃었습니다. 아까 고양이 골랐다가 잃었잖아요, 고양이. 네. 얘 안 고르고, 네. 스토리텔러 안 고르고, 뭐냐, 고양이 골랐다가 한번 잃었죠. 탑 위에 사람들을 내려다봤다고? 그런 애도 있었다고? 잠깐! 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얘 지금 저기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나. 그런 기억은 모두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화염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 네. 지금은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좀 더 다른 데를 네,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갖다 좀 추궁을 해가지고 네, 더 증거를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가 결정타를 날려야겠죠. 거대한 화염용이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고 치면은 어쨌든 뭐 네 폭격기 같은 걸 썼나? 얘네가 그렇게 돈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폭격기로 갔다가 네 여기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나? 핵폭탄을 터뜨렸나? 차를 모르겠네. 핵을 갖다가 터뜨렸나? 지금 얘 이상하죠? 저기요! 말도 안 돼. 이 마을의 마법이라니. 마오네. 갑자기 시작돼 버렸네. 부녀 간의 싸움이. 본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봐, 빨리.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야빨이 그림처럼 또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저거 알두인 아니야? 알두인? 포스도바. 그림 잘 그리네요. 여기 드래곤본이 왔다 갔나 보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모습에 나타난 화염용과 많이 닮은 것 같군요. 뭐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도대체 뭐지? 저 친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가면 가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저 가면을 벗으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다가 그걸 하는 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 제시하자. 아, 추궁해야 되네. 잠깐! 추궁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증언 끌어내야겠죠? 저기요!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말 걸고 난 다음에 아까 네 했던 대로 이제 증거 제시해야겠죠? 자 증거를 이제 제시해야겠죠? 증거는 있다. 사용용을 네 목격했다. 키우겠지. 받아라! 물론 그것은 마오네 씨가 그려준 이 그림입니다. 10년 전 강렬하게 새겨진 기억이 기억 없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테니까요. 왜죠? 말 그대로 오늘 저녁에 본 화염의 용을 그렸을 뿐일지도 모르지 않나? 이 마을의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거야. 마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사실 여러분들 네, 몰카였던 게 아닐까요? 몰카. 사실 이거는 정부의 연구시설도 아니고 네, 영국에서 지어낸 네, 사업도 아니고 네, 진짜로 이야기 속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야기였던 거예요. 진짜 네, 픽션. 리얼이 아니고 픽션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진짜 이야기 속 세계였던 거예요. 단지 스토리텔러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 어때요? 말도 안 돼. 마을의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오네 씨는 화염의 용을 보았다. 확실히 이 두 주장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스터 나루호도. 이 모순을 풀어낸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염의 용은 존재했다. 이 모순을 풀어낸 열쇠가 있는 것은?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염의 용은 존재했다. 열쇠가 있는 곳. 이 마을 그 자체 아닐까요? 네, 힌트 일단 써봐. 종탑 위였나 이거? 네. 종탑 위에가 아닐까요? 종탑 위에서 바라보면은 네 보이지 않을까? 마을의 풍경이? 네.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나타난 화염의 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체 뭐란 말인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마오네 씨가 본 것은 마오네 씨가 본 장소에 있을 겁니다. 피고인은 본 장소.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 종탑 위입니다. 저 위에서 보면은 뭔가 진실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스토리 재밌는데요?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네. 와 의문이 다 풀릴 줄 생각도 못했다 진짜. 네. 역전재판 5 스토리를 갖다가 쓴 사람이어서 그런지 네, 확실히 네, 진짜 참신한 방법으로 네, 스토리를 짰네요. 네. 마오네 씨 당신이 본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걸 지금부터 검증해 보도록 하지요.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정말로 있을 리 없어. 마을에 한 번 더 불을 내야 하잖아. 시작해 볼까요? 부터 10년 전 마오네 씨가 본 화염의 용의 정체를 검증하겠습니다. 이곳은 마을 전체 어느 방향이든 둘러볼 수가 있죠. 스케치를 보면서 빈틈없이 찾아보죠.
이건가? 이건 거 같은데? 요거 같지 않아요, 요거? 요거잖아, 요거. 요건 거 같은데? 이게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허니깐에 버리는 거를. 이거랑 좀 비슷한데? 허니깐에 버리라고. 아, 이렇게, 아, 둘러볼 수 있구나. 아이씨, 뭐야.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 이건가 보다. 여깄다, 여깄다. 가져라! 여기 숨겨져 있네요. 온몸에 화려함을 두르는 거대한 마무리였는걸요? 이건 조그만 투각 장식 같은 게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수수께끼는 불린 모양이군요. 자, 여러분. 일단 법정으로 돌아가죠.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카탈루시아 씨? 아, 네. 좀 있어야 엔딩일 텐데. 네. 조금만 더 보고 가세요. 네. 저 엔딩까지 같이 봅시다.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 저 너무 궁금해서 잠 못 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가면은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였지? 그러면서. 아, 궁금하였는데 네, 유튜브에 아무 검색하고 네, 시청해 보세요.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추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오네씨, 10년 전이라면 당시 당신은 6살이나 7살 정도였겠군요. 당신 이때 화염의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셨나요? 네? 아니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건 그 한순간의 광경뿐이에요. 지금 들은 증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그니까 내가 볼 때 이거 불 지른 거라니까 그냥. 네, 불 지른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그 10년보다 더 전에 이 불 지른 거를 갖다 목격을 했다는 거 아니까 네, 당연히 여기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네, 불을 지른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버그를 안 봐서 다들 모르는 게 하나 남았다고요? 아 그래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제 이 게임을 번역하신 분이 지금 있거든요. 네. 얼마나 남았나? 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한 거예요? 한 95% 이상 진행했습니까? 95%? 당신이 그린 그림이 너무도 비슷했으니까요. 총탑 매니층의 그 장식과 말입니다. 극한 상태에서 확실히 어렸던 당신의 화염의 용을 본 겁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은 아니었던 것 같군요. 이유 있어. 아니지 아니지. 10년보다 더 전에 봤으니까 뭔가 화재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지. 아직 하나 더 거대한 수수께끼가 남아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애초에 당신은 어떻게 그 종탑 맨 2층에 올라가신 거죠? 네? 미스터 나로드는 눈치채신 모양이군요. 종탑 맨 2층에 올라가려면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이 펜던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오네 씨, 당신은 그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었지. 클론에 말고 클론에 말고 네, 한 명 더 있겠죠? 그 맞아, 펜던트의 주인. 그건 뒤틀린 것 같군요. 다음에 영혼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 있던 친구는 정말로 검은 고양이였을까요? 유감입니다만 그 펜던트는 아기 고양이의 목에 걸기는 너무 큽니다. 즉 클론에 안 꼈었다면 당신은 종탑 맨 2층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잠깐! 검찰사요, 그대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내가 이 아이의 기억을 해집어놓을 권리는 없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카탈루시아 씨, 당신도 똑같이 마오네 씨를 진실로부터 떨어뜨려놓을 권리는 없습니다. 윽! 당신은 그날 또 하나의 펜던트를 가진 친구와 저 종탑에 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조도라겠죠? 조도라. 이유 있어. 기다려 주시지요, 재판장님. 왜 그러시죠, 레이튼 검찰사. 증거를 제시하는 게 변호사의 일만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내 놈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건가? 그럼 레이트 검찰사, 증거를 제시할 것을 명합니다. 10년 전 피고인과 함께 종탑을 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그럼 요거겠죠, 요거? 이거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날의 미오네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소녀가 선명히 찍혀있지요. 이것은 얼마나 세밀한 그림이란 말입니까? 네? 마치 실제 세계를 그대로 담아낸 듯한 이 기술, 대체 이런 굉장한 그림이 어디 있던 겁니까? 그 말씀이시군요. 그 부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토리텔러 씨의 탑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카탈루시아 씨, 당신의 방에서 빌려왔습니다. 어느 틈에 이 세계에서 사진은 좀 반칙 아니야? 여기 그려진 두 소녀, 잘 봐주십시오. 두 사람 모두 목에 펜던트를 걸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 펜던트가 틀림없습니다. 자, 이 두 소녀 중 한 사람은 마오네 씨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딱 봐도 조돌하잖아! 마오네! 재판장! 당장 이 심판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오네 정신이 부서지고 말 거야! 이유 있어! 그 반대입니다, 카탈루시아 씨. 지금 여기서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만다면 마오네 씨의 마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닫힌 채 열리지 않게 될 겁니다! 욱! 미스터 나로도! 네, 당신이라면 이미 아시겠죠? 나 뭔지 알았다! 여러분들 이제 알았네. 와, 드디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네,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동기랑 모든 일에 네, 원인,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왜 이 정신조작을 하는 사업을 국가의 원조를 받으면서까지 하려고 했는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지금 이 이렇게 장대하게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막 사람들의 기억 조작을 하고 네 최면을 걸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 마온의 덕분이었네. 아 마온의 마온의 옛날에 그 충격적인 기억을 갖다가 지우려고 얘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기억을 네 실수든 아니든 얘가 저질렀던 어렸을 때 범죄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스토리텔러가 미친듯이 연구를 한 거네. 네. 얘를 완전히 체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옛날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얘 10년보다 더 전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게 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얘 때문에. 마오네 때문에 일어난 거야. 화재가.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마오네 때문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거를 이제 얘가 감싸는 거예요. 네. 이상한 마을이랑 비슷하죠. 이상한 마을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인형인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까먹었어요. 스토리텔러가 감싸는 거네. 계속 이 재판 중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네. 도대체 대체 누구인지 알겠지 뭐. 가더라! 아마도 그건 조드라 검찰사장일 겁니다. 확실히 저도 마음속에서 그 얼굴이 겹쳐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네씨 어떤가요? 어렸을 때 당신 곁에는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조드라니까 웃기지 마라! 대체 뭘 근거로 조드라라는 것인가? 많이 닮았다고 인상 같은 건 아무 증거도 되지 못해! 됐어! 증거라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소녀가 증거란, 명백한 증거라는 건 바로 요거겠죠. 펜던트. 받아라! 펜던트겠지, 펜던트. 장치를 작동시키는 펜던트로군요. 방금 전에 조드라 씨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물건이다, 라고요. 즉, 이 소녀는 어린 시절에 조드라 씨라는 말입니다. 한 4년 정도 전에 했을걸요? 네, 4년 정도 전에 했습니다. 저 방송 초기 때. 클론에 뭐야? 여기 와 있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드라 씨. 아무래도 내 눈은 틀리지 않았던 모양이군. 그대들이라면 반드시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 조드라님 대체 어디에 숨어 계셨던 겁니까? 잊었나 재판장? 나는 언제든지 모습을 감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래 모두 당신이 쓴 이야기의 규칙대로. 그렇죠 스토리텔러님? 조드라 어떻게 된 거지?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와 진짜 기네. 조드라 씨! 당신은 10년 전 피고인과 함께 종탑에 올랐습니까? 그래 그렇다. 그럼 당신은 10년보다 더 이전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인가요? 그래 그렇게 되겠군. 정숙히 하시오 정숙히. 조드라님 당신이 좋아. 이 기억은 봉인되어 있다. 이 남자가 그랬지. 하지만 저는 클론이야. 이거는 고양이 말인가? 항상 함께였었어요, 제 친구.